마지막 4쿼터입니다. 이제 2점 앞서 있는 KB 스타즈고요. 뒤져 있는 삼성생명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동점. 양인영의 득점. 어시스트는 김한별이었습니다. 56대 56으로 시작합니다. 넣어주는 패스가 가로채기. 윤예빈 내줍니다. 양인영 외곽으로 배혜윤. 코너 쪽 비었는데요. 주지 못합니다. 윤예빈의 슛이 들어갑니다. 다시 석점의 리드 빼앗아가는 삼성생명 블루윙스. 네. 손튼이 올라갑니다. 리바운드는 배혜윤. 배혜윤이 골밑까지 왼손 마무리. 61대 56. 네. 오늘 배현 선수는 23득점째 기록합니다. 네, 본인이 리바운드를 잡고 속공을 치고 나가고 또 마무리까지 본인이 해결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심상영의 득점. 땀을 비오도 틀리고 있는데요. 오늘 16득점이에요. 김범이 거쳐서 갑니다. 배현 여민하는 상대로 퍼스터 안쪽 들어갑니다. 아주 배윤 선수가 이러한 부분도 본인의 이제 수비가 미스매치가 왔다는 것을 알고 바로 들어가 보는 공격이었네요. 네. 본인보다 신장이 작은 선수가 맡았을 때는 지금과 같이 몸을 붙이면서 들어가고 네. 또한 본인보다 신장이 크거나 파워가 있는 선수에게는 좀 스피드를 이용한 빠른 발을 이용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3득점이에요. 그리고 영리하게 몸을 붙이면서 슛동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투 두 개입니다. 1구 들어갑니다. 24득점째입니다. 배혜윤. 자유투 2구째.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염유나. 62대 58. 넉점 차입니다. 심성영. 안으로 접근. 박지수가 떨어진 거리에서 두 점 집어넣습니다. 60점째를 만듭니다. 모처럼 박지수 선수가 조금은 쉽게 네. 공격.